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손흥민이 기부한 170억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손풋볼 아카데미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손흥정 감독의 평소 훈련 스타일은 어땠을까요? 지금 한국에서 지도자 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서로 손을 넣고 월권을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는 지도자 못해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돈 주는 게 갑이라지만 그 돈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도자들 피땀 흘려서 노력 아이를 가리키는 비용이야. 그걸 주고 선을 넘는 월권을 하면 안 되지. 준비 하나하나가 잘 됐을 때 경기 내용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준비 과정의 경기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 먹는 거, 자는 거, 휴식, 경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 내용이 틀려질 수 있다고. 저랑 아빠랑 가장 최고 우선시 여기는 게 기본기 때문에 아빠가 원했던 기본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놀 거 다 놀고 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런 자리에서 유지하고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은 뭐 안 하거든요. 선수는 정말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너무나도 많은 응원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흥민이한테 제가 항상 좀 웃어라. 경기가 딱 경기할 때는 한치 양보도 없이 해야 된다. 그렇지만 경기가 딱 끝났을 때는 우리가 졌어도 상대에 대해서 덕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아량이나 네 여유가 있어야 된다. 경기 중에 우리가 지금 지고 있어도 상대가 쓰러진 것을 시야에 두르면 그 볼을 밖으로 쳐낼 정도, 그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상대에 대한 예의나 배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 승부욕이 너무 나쁘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지금 엄청 후회스럽거든요. 아빠가 항상 얘기하잖아. 축구에서는 그 기본기가 중요하고 인생, 흥민 네가 선수생활, 지금 여기서 선수생활하는 건 생활이란 말이야. 거기서 기본이라는 건 흥민아, 아빠가 얘기하잖아. 항상 강력한 쪽으로 해야 되고 강력한 쪽으로 뒤에야 돼. 난 항상 조만하게 한쪽 강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흥민이 네가 얘기해 준 소원하면서 찍은 거야. 그걸 아빠가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축구에서 이 집어넣은 볼을 네가 얘기하면 볼을 전개하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이고. 그렇죠. 지금 인생의 기본은 아빠가 흥민이 너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기본이야. 세상은 그냥 되는 그게 절대 없어. 내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동작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결과가 오는 거지. 잠도 좀 더 자고 싶고 귀찮다고. 지금 그런 투자가 없으면 절대 미래는 없어. 아픔을 갔던 길이기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공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차면은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찬다고 저쪽으로 가지는 않고 그 많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진짜 노력도 안 하고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랬다면 그런 운도 안 따라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빠랑 항상 기본기 훈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도 조금 따라줬던 것 같아요. 연봉이 구복을 다 떠나서 지금까지 네가 어린 나이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정말 네가 살아보고 싶은 도시, 네가 가서 공차고 싶었던 구단, 가서 행복하게 공차다가 은퇴하는 게 내 개인적인 바람이다라는 얘기는 예, 몇 번 했어요. 임무 월려 필요 근우라고.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있다. 내 자식이 축구를 하는데 멀리 봐야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그 하시고 교도소에 계실 때 임무 월려 난 성대어. 그거는 성난.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없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있다. 제가 먼저 짐에 이제 가서 내가 똑같이 훈련량을 흥민이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진 않았죠. 이게 특유의 사람인 거야. 연예인이 택시 타가지고 택시 운전수 싸대기 한 대 때렸다고 2, 3억씩 좀 먹죠. 2, 3억씩 주고 합의하고 뭐 김 ***는
훔쳐먹고 사람 때렸다고 5억씩 주고 합의하고 뭐 이러는 한국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합의하려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 보상인 거잖아요. 그죠? 정황 변호사님 말대로 일반인이면 1500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전 세계의 스포츠 스타고 거기다가 손흥정 감독님도 그렇고 유명하고 본인들 가치가 1500만 원이에요. 저는 이거 진짜 돈을 떠나서 그냥 하고 싶어. 네? 그냥 언론사든 축구협회든 해서 아예 거기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나니까. 아무리 몰라도 저도 변호사 지금 해갖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20억이든 뭐 불러요 그냥. 그러면 쥐들이 알아서 얼마든 하겠죠. 그리고 최소로 5억 밑으로는 합의하지 마세요.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아, 어떤 변호사님이요? 아니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니요. 제가 변호사님이네요. 아니요. 제가 만약에 반대 입장으로 그런 상황이면 10억도 안 할 것 같아요. 돈을 액수를 떠나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그냥 합의가 되든 안 되든 해서 터졌어. 터져서 뭐 축구협회에서도 징계 나오고 뭐 해갖고 다 터졌다고 치자고요. 그냥 자기들 이거 언론이고 이미지 메이킹이든 뭐든 쓰는 비용 자기들 이미지 값이 1500, 2000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무 문제로 하면 되는데 아니요. 그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적 한다 뭐 한다 유튜브에서 뭐 4천억에 이적한다 2천억. 근데 엄밀히 따지면 생각해보시면 아니요. 이건 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흥민 감독님이 그 에이전시를 본인이 차려서 본인이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건 아카데미잖아요. 아카데미는 아니요. 별도의 또 그건데 손흥정 감독님하고 손흥민하고 섞여있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하던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합의금이라는 건 정해진 것도 없고 뭣도 없지만 본인들의 값어치가 만약에 진짜로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짜리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엊그저께 1500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속으로 아, 이 사람들은 자기네 값어치가 1500인 겁니다. 뭐 1억만 돼도 와, 1억으로 해봐. 근데 5억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심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20억 안 부르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도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중요해서 하는 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도 한 200억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5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10억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명한 사람들이 그만큼 비밀로 해서 할 거면 그만큼 해서 합의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5억을 그냥 줘. 충분히 해결해. 그냥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거 비밀인데 1억 드릴게요. 그냥 홍보로. 아 됐어요. 1억까지 좀 해주세요. 절대 안 돼. 너는 이제 자존심이야. 자존심. 손흥정 감독님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손흥민도 잘못된 거. 손흥민도 집 어마어마하게 크게 사갖고 지었다며. 하여튼 해가지고 얘기를 잘 해보세요. 답을 주시면 저는 얘기할게요. 변호사님이 진짜 되게 열심히 중간에서 잘 하셨다. 입장 바꾸시면 진짜 5억도 싼 거 아니에요. 본인들 이미지든 뭐든 생각한다면 아 10억도 모자리. 진짜 저 사업했던 사람이라 이미 사업 지금 좀 사업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미지라는 게 돈 주고도 못 사는 거 아니야. 한번 실추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막고자 하는데 5억 10억이 아까워. 학부모 측에서 현재 1억 5천까지 합의금을 낮춰서 부른 상태인데 조만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벌금형을 받는다면 1년 동안 아동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징역형을 받으면 3년에서 10년 동안 쉬어야 하므로 만약 손흥정 감독과 손흥윤 등 코치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손축구 아카데미는 폐업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20억이 안 통하니까 10억, 그러다 5억, 그러다 3억, 그러다 2억에서 결국 1억 5천까지 유명인을 제물로 한탕에 먹으려는 파렴치한 부모의 충격 실상이 낱낱이 드러난 가운데 손 아카데미의 학부모들이 손흥정 감독을 추가로 옹호하고 나서 문제 학부모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손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는 혹독한 훈련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해당 학부모는 손 감독 측 변호사와 대화에서 자신을 봐주는 변호사가 판사장 출신이다.
본인도 사업을 하다 보니 변호사 쓸 일이 많다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는데 축구가 몸싸움이 다반사인 운동이고 축구하다 상대 선수에게 태클이라도 걸려 다치면 축구협회를 고소할 건가요? 손흥민은 과거 아버지의 교육 철학에 대해 아버지가 선수들하고 운동하시는 것을 보면 환상이 깨지는 분들이 많다. 부모님들이 거친 말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 기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손흥정 감독은 축구는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과 다른 세계다. 상대가 있고 투쟁심이 없으면 경기에서 진다. 지도자가 때로 애정의 바탕에서 아이들을 혼낼 수도 있다고 말해왔죠. 이처럼 자신만의 교육 철학이 투철했던 손흥정 감독이 현재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하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의 뒷바라지를 위해 런던에서 오랜 생활을 해왔지만 23년도부터는 손축구 아카데미에서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을 키워내며 습득했던 알짜배기 교육 방식을 정교화해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적용시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진만 봐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는 손흥정 감독의 모습이죠. 손흥정 감독은 6월 사건이 터진 후 사인회에 참석해 모두 내가 배웠던 것과 다른 식으로 흥민이를 가르쳤고 그 방식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서 기본기 교육을 강조했는데 손 아카데미의 숙소에 아이를 맡기고 있다는 한 부모는 밥이 너무 잘 나온다며 극찬을 했고 식비와 간식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한다고 하는데 아카데미 숙소는 춘천에 위치한 아파트로 46평에서 유소년 선수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한 학부모는 손 감독에 대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뛸 수 있게 정성껏 챙겨주신다면서 경기장에서는 무섭지만 밖에서는 그냥 할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코치들 또한 경기장 밖에서 보호자 역할을 대신한다며 아침에 직접 학생들을 깨워 등교까지 시키고 훈련이 끝나면 저녁을 먹이고 숙소까지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손흥정 감독은 손 아카데미를 직접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장본인이니 손 아카데미의 이런 시스템에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자 하는 손 감독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함께 코너킥 봉으로 체벌을 당했다는 또 다른 학부모마저도 손 감독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손 아카데미 훈련은 공개로 진행되고 부모가 언제든지 참관할 수 있게 해놔서 아카데미 스스로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식을 아주 당당하게 공개를 하고 있을 만큼 문제가 될 소지가 없었으며 또한 이번 사건이 생긴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학부모 2명도 동행했죠. 당시 함께 체벌을 당했다는 유소년 선수의 모친도 현장에 있었는데 해당 모친은 증언하길 훈련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훈련 과정 중 하나로 보였을 뿐 체벌이 감정이 실린 벌은 절대 아니었고 훈련을 끝내고 밥도 웃으며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손풋볼 아카데미는 어마어마한 규모뿐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입학 안내 과정부터 교육 내용, 감독, 코치 등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 모습이고 입학 안내에는 서류 심사와 실기 테스트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만 입학할 수 있는 모습인데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인 듯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부모에게 인성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체크를 할 수는 없었죠. 홈페이지에는 아카데미에서 교육하는 내용이나 야유회 등 활동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해 놓았고 훈련할 때는 강도 높게 하지만 쉴 때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등록 당시에도 아카데미에 근무하는 직원이 감독님이 좀 엄하고 거칠긴 하지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고 많은 학부모들 마저 손 감독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인데 하지만 고소를 한 해당 학부모는 이번 사건과 관련도 없는 손흥민을 거론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노려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드러났고 변호사에게 5억을 받아주면 1억의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뒷거래까지 운운하며 회유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자기가 자꾸 억울하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합의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방송까지 출연해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파렴치한 돈 뜯어내려고 하는 부모가 됐다면서 억울한 하다고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많은 학부모들이 선처 탄원서를 낸 상황이 공개됐고 손 아카데미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직접 밝힌 숙소 생활 내용도 공개됐는데 아카데미 숙소는 춘천에 위치한 아파트로 46평에서 유소년 선수들이 생활하고 있고 특히 식비와 간식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고 숙소에서 카드가 있어서 치킨과 피자도 마음껏 시켜 먹고 훈련 끝나는 시간 맞춰 늘 따뜻한 밥을 먹인다고 극찬을 했는데요. 한 학부모는 손 감독에 대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뛸 수 있게 정성껏 챙겨주신다면서 경기장에서는 무섭지만 밖에서는 그냥 할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했죠.
현재 손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를 제외하곤 모두 손 감독 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가 강원도 춘천에 굉장히 큰 규모의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운영 중인 손풋볼 아카데미의 모습인데 어마어마한 규모뿐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손 감독의 과거 인터뷰를 보면 답은 이거다. 유소년밖에 답이 없다. 제가 흥민이를 데리고 해봤지만 선수 하나 만드는데 14년에서 17년이 걸린다. 즉 굉장히 긴 힘든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도 기본기가 중요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년간 매일 6시간씩 기본기 훈련을 했고 너무 혹독하게 가르치니까 누가 신고한 적도 있다고 하죠. 설 추석도 안 쉬고 하루도 안 걸렀는데 흥민이가 어려서 친척 집에 간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흥민이의 행복이다. 얘가 축구를 하면서 행복하면 된다. 대신 행복하려면 축구를 잘해야 된다. 단순히 그것만 생각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훈련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탄원서가 이렇게 법원에 제출이 됐는데 꽤 많습니다. 이 탄원서 가운데 피해 아동과 함께 이날 훈련을 함께 받고 함께 맞았던 학부모의 탄원서도 있다고 하는데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유소년 선수 비군의 모친도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아들도 20초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허벅지를 맞았어요. 그날 사실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긴 했는데 체력 훈련이었고 달리기를 하니까 애들이 힘들었죠. 우리 애도 시간 안에 못 들어와서 마지막까지 남게 됐고 체벌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4-5년을 다녔는데 처음 목격한 광경이어서 좀 놀라긴 했지만 과하단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체벌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훈련 과정 중 하나로만 보였죠. 처음에는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감정이 실린 벌은 아니었어요. 훈련을 끝내고 모두 웃으면서 밥을 먹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손흥윤 코치가 그날 일을 사과도 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들은 동료 한 명과 함께 춘천에 있는 46평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숙소비는 7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아카데미 측에서 마음껏 뛰라고 1층을 얻어줬고 거기다가 식비와 간식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니까 이 숙소 비용을 받아도 전혀 돈이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데 아이들이 한창 때라 식비만 해도 70만 원이 넘게 나올 텐데 엄청 저렴한 거죠. 그러면서 학부모는 밥이 너무 잘 나와요. 훈련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밥도 먹고 숙소에 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나 치킨도 먹습니다. 그리고 손흥전 감독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먹고 잘 쉬고 잘 뛸 수 있도록 항상 정성껏 챙겨주십니다. 경기장에서는 무섭지만 밖에서는 그냥 할아버지예요. 코치들은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데 아침 7시 반에 코치들이 직접 숙소에서 아이들 깨워서 등교시켜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저녁을 먹이고 숙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손흥정 감독의 훈련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손흥정 감독은 그날 에너지를 다 쏟는다. 아카데미 운동장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다. 물론 거친 표현도 한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처음엔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감독님이 너무 이해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손 감독이 얼마나 선수들을 사랑하는지 표현이 거칠어도 그 진심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손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를 제외하곤 모두 손 감독 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혜행. 구독, 좋아요.